넌 누구냐? 떠난다고? 허락해 주십시오. 진작 떠났어야 했으나. 그래. 바람 같은 일을 잡아두었으니 답답할 만도 하지. 어디로 갈 셈인가? 대국으로 가볼까 합니다. 대국은 백제보다 훨씬 넓다지. 그분이 궁금하시옵니까? 자네가 떠돌다 보게 되면 서신이나 보내주시게. 큰 재주도 없는 양반이 뭐라고 사는지, 아이는 몇이나 두었는지. 박하게 살고 있다 합니다. 소식을 들었는가? 이 노초한 곳까지 내 올 줄 몰랐어. 이곳은 그대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오니 속히 환궁하시오. 못난 남정네 하나 살리고 궁 밖으로 퇴출된 지 오래입니다. 미안하오. 궁에 놓고 가신 옷까지 드립니다. 불에 태워버리지. 뭐하고 지니고 있었어. 그대를 아프게 한 벌로 난 한 팔을 잃었어. 온전치 못한 몸으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그 피죽으로 연명하고 있어. 이 모습이 그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싶소. 괜히 살려주었다 생각했습니다. 대국에서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으면 배가 아파서 어쩌나 했는데, 이리 남루한 행색을 보니 기분이 하늘을 날 듯합니다. 그 분이 풀렸다니 다행이오. 어질고 덕 있는 공주에게 나는 못나고 한심한 놈이었어. 지금 이리 보이는 것이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지 내 후회스럽소. 그래도 이제는 좋은 사내도 만난 듯해 보여. 내 마음이 놓여. 그와 행복하시오. 고초를 겪어도 여인을 모르십니까? 끝까지 제 손으로 서방님을 잡아야 하겠습니까? 한쪽 팔이라도 좋습니다. 어찌 한 번이라도 어서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십니까? 나는 죄인이요. 놈 잘 있었어? 아이 저제 불려 몹시 시장 나오니 향이에게 옥타가 좀 조금 더 준비해달라고 해주십시오. 아니, 그걸 또 먹어. 제가 살이 찔까봐 겁이 나시옵니까? 아니요,
내가 그리겠소.